유의하실게 여기서 이게 스냅을 쓰면 안 돼요. 이렇게 돌리시면 안 돼요. 여기서 손목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렇게 스냅을 쓰는 거예요. 손목 자체로 스냅을 쓰는 게 아니라 이 엘보로 쓴다고 보시면 돼요. 엘보로 스냅을 쓴다는 느낌으로 요렇게. 요렇게. 그죠? 그러면 정면뒤가 됐죠? 그러면 어깨 있는 쪽으로 와 있어야 돼요. 타가. 그런 다음에 정면 타. 이때는 시야를 이렇게 가리면 안 되겠죠? 시야를 가리지 않는 상태에서 타. 이렇게 가운데로. 타. 내가 앞이 보여야 돼요. 이건 어떤 경우냐면, 공이 이쪽으로 올때 있죠? 얼굴 쪽으로 왔을 때 이렇게 비껴내잖아요. 비껴내면 안 돼요. 여기서 탕 쳐줘야 돼요. 이 스냅으로 탕 쳐주면은, 미는 게 아니라 땅 쳐주면은 공이 날아가요. 맞아가지고 탄성 때문에. 이해 가시죠? 공을 한번 제가 일로 왔다고 생각하고 공을 던져서 이렇게 떨어지겠죠? 딱 잡아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가죠? 딱 밀어주니까 이거고 또 공이 이쪽으로 온다고 봤을 때 떨어지겠죠? 그럼 여기서 이렇게 써버리면 공이 다 네트에 걸려요? 걸려요? 그러니까 여기서 스냅을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 탁 쳐주는 거예요.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.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. 한번 해보세요. 핏봇부터 정면이 해보세요. 정면이 이때 여기서 딱 맞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. 그래야 날아가니까 여기서 이게 맞아야지 날아가.